네, 손모의 물 하트 하고요. 팬들에게 인사하는 안녕도 한번 해볼까요? 준비한 이번 앨범 투데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번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투데이는요, 저희 프로미스 나인만의 긍정적인 설렘을 아주 가득 담은 앨범입니다. 그리고 또 다가오는 여름에 덥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청량함으로 더위도 아주 시원하게 날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번 앨범 제목이 투데이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귀로 들었을 때 오늘이란 투데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투데이거든요.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? 투데이의 의미는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, 저희는 그 대상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서 드디어 만나게 될 대상에 대한 감정선도 담았고, 드디어 만나게 될 나의 꿈과 꿈꾸던 미래의 나에 대한 감정선도 담은 좀 설레는 그런 두근두근 마음을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조금 전에 우리가 무대에서 만나봤잖아요, 두근두근. 네.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번 두근두근은 네. 저희 타이틀곡인데요. 속도감 있는 비트와 영한 비트의 퓨전 신스팝 장르곡으로서 네. 잘 외워왔어요. 프로미스 나인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곡이고 네. 또 이번에는 서연,
하영 지원이가 작사에 참여도 했어요. 그래서 저희의 색깔이 가득 묻어난 재치 있는 가사에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. 뭐 이런 이번 앨범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 이런 걸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우선 멤버들 모두 앨범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연습에만 매진했던 것 같고 틈틈이 체력 관리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하고요? 네, 다이어트. 지금도 너무나 예쁜데 우리 멤버들 일어나서 다음 무대를 좀 준비해 주실게요. 네, 인사해 드려볼까요? 네, 다음 곡은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22세기 소녀라는 곡인데요.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강한 소녀들의 그런 마음도 잘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.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언니라 해서 해.